자, 지금부터는 집이 하나, 1주택자예요. 1주택자는 팔아먹는 게 원칙은 몇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죠? 근데 이런 거를 안 따지는 주택도 있다. 안 따지는 주택도 있어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 뒷면에. 오른쪽 3번. 자, 뒷면에. 자, 1세대 1주택 3번 나와 있죠?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보유 필요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질 때 밑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종의 집이 소실, 도계, 노후가 됐죠? 그럴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합산해주죠? 그 다음 재건축이 들어갔다는 거죠?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제외를 해요, 제외. 개인이 하는 거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들어갈 때는 공사기간을 포함해요. 정비법에 의할 때는 공사가 척척척척 진행되잖아요. 자, 그 다음 1번. 자, 집이 하나인데 어떤 주택을 갖고 있다? 임대. 임대. 그럼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죠? 그럼 보유기간을 안 따진다. 거주기간이 몇년 이상이면 된다? 5년 이상. 5년 실거주하고 언제든지 팔면 비과세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기간이 5년.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 취득일 하면 안 돼요.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 취득일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1주택이 수용당했잖아. 수용당하니까 2년 보유 안 따진다. 뭐는 따져? 집을 살때 언제까지 취득해야 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이후에 사면 2년 채워야 돼요. 근데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그럼 잔존주택은 팔기 어려우니까 3년이 아니라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3년이 아니라 5년, 5년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4번은 같이 가는 거죠? 1주택자가 해외 이민갑니다. 해외 이주. 또는 1주택자가 국외 거주. 왜 국외 거주가나요? 배우자가 해외로 발령을 받았잖아요. 1년 이상. 또는 취학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혼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된다? 세대 전원이 가야 돼. 남편이 뭐다? 또는 부인이 해외로 1년 이상 발령받죠? 그럼 대부분 부부는 같이 가, 혼자 가? 같이 가야지. 그지? 같이 가야 복을 받아요. 안 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3년을 안 주고 비거주자니까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3년 하면 안 돼요. 2년. 그래서 2년아 출국하라 이거죠. 그죠? 같이 가자 이거지. 왜 혼자 남아서 속색이냐 이거지. 자, 그 다음. 그래서 3번, 4번, 2년아 출국 같이 하자는 뜻이에요. 2년 이렇게. 자, 2년이 문제야, 이 세법은. 2년. 자, 5번. 자, 5번은 1주택자가 어디로 간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이사 갈 때는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실거주를 따져요, 거주. 왜 이사 간다? 취약, 근무상. 포인트는 뭐다? 근무상이에요. 사업상은 안 돼요.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요. 근무상, 질병 치료, 학교 폭력, 6번은 알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까지는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보유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유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고요. 자, 집 하나 갖고 설명했죠? 자, 지금부터는 집이 두 개다. 집이 두 개. 그럼 집이 두 개면 원칙은 뭐다? 먼저 파는 거는 과세예요. 근데 두 개지만 하나로 보는 거다. 1세대 1주택. 이거를 뭐라 그래요? 두 개지만 특례주택이다.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둘다다 해줍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제. 1번.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은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가운데. 자, 1번을 꼭 알아야죠? 자, 집이 하나 갖고 있어. 종전에. 여유 자금이 있어서 뭐다? 신규주택. 신규주택. 이거를 다른 주택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막 사면 안 돼. 1년 지난 후 사야 돼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럼 집이 두 개네. 이제 팔아야죠? 그럼 반드시 순서를 따져요. 종전주택을 원칙이 몇 년 준다? 3년 주릅니다. 3년. 그럼 2회를 먼저 팔면은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요. 단 나왔어요. 2회도 조정대상 지역이고 취득 당시 2회도 조정대상 지역이면 법은 투기권으로 봐. 그래서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3년을 안 주고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2년 이내. 항상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나왔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둘 다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나로 봐요. 항상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고요? 종전. 그럼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래놓고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야죠.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해야 돼요. 하나로 본다 해놓고 나머지를 따진다. 자, 그 다음 별 나왔다. 이거 대전이잖아. 공공기관. 대전으로 내려왔죠?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5년.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수도권 밖. 취약. 근무상 질병 때문에. 집이 두 개네. 집이 두 개인데 어디 가서 산 거야? 수도권 밖. 지방 가서. 취약 질병. 역시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3년.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항상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동거복량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반. 이거는 순서를 안 따져. 먼저. 순서 안 따져. 먼저 양도하는 거는 하나로 본다. 자, 그 다음 혼인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옆에 먼저가 꼭 들어가야 돼. 법조문이. 그래서 3번은 순서 안 따져. 1번, 2번은 순서를 따져요. 자, 그래서 3번까지는 뭐다? 일정 기간 안에 팔아라. 일정 기간 안에 안 팔고 지나서 팔면은 투기꾼으로 봐서 과세를 해버려요. 자, 4번. 이번에는 일반주택이 하나 있어. 뭐를 받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일반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은 투기와 관련이 없죠? 처분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뭐다? 일반주택을 팔면은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주택 처분 기한 제한이 없다. 농어촌주택, 문화재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아라. 근데 귀농해서 귀농하면 투기할 수 있어요. 귀농하고 집값이 오르더라 이거지.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귀농은 몇 년 이내에 팔아라? 5년 이내에 팔아라. 귀농은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속색이면 귀농하면 돼. 알아들었나요? 배우자가 의심하면 귀농하면은 시골 바닥이다. 다 보이자. 귀농하면 사랑이 싹 틀 수 있어. 진짜라고요. 귀농하면 가봐야 고구마 밭, 배추밭 밖에 더 가서 숨었다가 뱀에게 물려 즉사해요. 즉기 싫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5년. 자, 그 다음 6번, 7번도 가정 어린이집, 장기 임대 주택도 포인트가 뭐다? 연수 안 따져요.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데 6번, 7번의 포인트는 뭐다?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가정 어린이집.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죠?
2년 거주. 장기 임대도 2년 거주인데 7번은 개정법이에요. 최초 한 번만. 반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는 거주해. 하나는 뭐해? 임대해. 임대해. 그럼 이해를 언제든지 팔면 비과세하죠? 근데 뭐를 따져? 2년 거주. 2년 거주는 언제부터 따질까요?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등록일 후부터 따지는 거예요. 등록일 후부터. 옛날 10년 거주했더라도 인정을 안 해. 임대사업 등록일 이후부터. 그리고 최초 한 번만. 그러니까 이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부자들은 해서 재테크를 했어요. 2년 살다 팔고 계속. 그래서 최초 한 번만. 그 다음부터는 투기 목적으로부터 과세합니다. 최초 1회 7번만. 6번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설명했네요. 이것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비과세는. 자, 172쪽. 자, 30번 별 하나 딱 붙여요. 30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1세대 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됐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자, 서울특별시는 무슨 지역이다?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2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뭐다?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네. 범위를 물어보잖아. 3년 동안 보유, 3년 동안 거주, 5년 동안 맞는 거죠? 요건이 뭐다? 2년 이상 보유, 5년 동안이니까 들어가잖아. 2년 이상 거주, 3년 동안 범위, 요건에 들어가죠? 비과세.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세대 전환. 세대 포인트가 뭐다?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 전환.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근데 양도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출국했잖아. 양도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이니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들어가죠? 아, 2년 이내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5개월 전에 팔았잖아. 출국일로부터. 비과세예요. 자, 3번. 자, 대전광역시 나왔다. 여러분들이 나왔다. 이거 뭐를 물어보는 거다. 뭐를 물어봐요. 요점이. 다른 시로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2년 보유 안 따지죠?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거주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거주. 과세하죠? 6개월 모자라네. 6개월을 1년으로 고쳐야죠. 근데 옆에는 1년 동안 보유 필요 없어요. 2년 보유 안 따지니까. 자, 4번. 광주광역시. 이건 뭐를 물어본다? 해외 거주? 해외 거주. 배우자가 해외로 1년 이상 발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이니까 1년 이상 발령 맞죠? 자, 세대 전원. 근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이잖아. 6개월 전에 출국했다는 거요. 그럼 뭐다? 2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를 필요로 근무상행편으로 세대전이 출국했다. 그럼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다? 2년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전이니까 2년 이내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왔다. 5번은 임대. 임대는 요건이 뭐다?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그럼 7년은 범위를 물어보죠? 5년에 들어가잖아.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 맞죠? 절대 취득이라면 틀려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 31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구체적으로. 30번은 짧게 물어봤고 31번은 좀 길어요. 지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1번 임대. 자, 임대 똑같죠? 5년 이상 거주기간. 벌써 틀렸네. 보유기간 안 따져요. 실거주해야 돼요. 보유기간이 5년 이상 틀렸네.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에요. 자, 2번. 1주택이 수용당했다. 언제까지 취득해야 돼? 과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그러면 보유기간 안 따지죠? 피과세.
근데 잔존주택이 나오면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5년 이내. 3년 이내 틀렸네, 요건. 1번도 5년, 2번도 5년 이내. 보유기간 제한을 안 받고. 자, 3번, 4번 또 나왔다. 해외 이주. 세대전원이 가야죠? 근데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근데 3년 틀렸네. 요건이 2년 이내 팔아야 돼요. 4번, 1년 이상 국외거주. 그리고 반드시 세대전원이 가야 돼요. 세대 일부 하면 큰일 나요. 항상 세대전원. 3번도 세대전원. 그럼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이내. 3년 틀렸네요. 자, 5번. 자, 5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 세 번째 줄.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죠? 왜 가는 거야? 전근, 전근. 전근은 근무상영편이에요. 전근 등 근무상영편.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보유란 말이 없어요. 자,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넘어가죠. 지금부터는 집이 두 개. 지금부터는 집이 두 개로 들어간다고요. 두 개. 자, 32번. 집이 두 개 딱 별 딱 붙이고 집 두 개짜리야, 이거. 자, 틀린 것. 1. 서울특별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주택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틀렸죠?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거주가 꼭 붙어야 돼.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 배우자가 사망, 이혼난 경우더라도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죠? 왕년에 있었잖아. 착한 사람이 오래 살아, 악한 사람이 오래 살아. 악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약 먹으면서. 진짜야. 착한 사람은 속 터서 대부분 빨리 죽어. 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그 어르신들 보니까. 독한 사람이 오래 살아. 자, 3번.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혼인. 혼인은 몇 년이 들어가? 5년. 오래 살아라. 5년. 옆에 먼저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그래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맞는 얘기죠?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하고 이런 걸 판단해야죠. 자, 4번.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잖아. 세종시로. 그럼 하나 취득해서 집이 두 개가 되면 이거는 몇 년을 준다? 5년. 5년을 주는 거야, 5년. 5년 이내. 맞고. 자, 그 다음 5번은 거주 혹은 소실 등으로 해서 멸실됐잖아. 그럼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하여 계산한다. 맞죠? 답은 1번밖에 없네. 자, 하나만 더 해줘, 이제. 자, 33번은 이제 짬뽕 문제야. 또 임대가 나오고. 자, 33번, 1번. 자, 이번에는 뭐다? 상속. 자, 상속은 투기가 아니잖아.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먼저 하면 하나로 본다. 양도 시기와 관계없어.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연수가. 자, 그 다음 2번. 근무상영편으로 어디 가서 집을 하나 더 샀어? 수도권 밖. 그럼 집이 두 개죠? 이것도 일반주택을 팔 때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3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아야죠? 지문이 너무 길므로 어떻게 묶어서? 법정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맞는 거예요. 3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야. 자, 3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지문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죠? 자기가 건설한 거 똑같고 두 개가 됐다. 그럼 막 사면 안 돼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죠. 그리고 파는, 그래서 파는 기간은 몇 년을 준다? 3년. 그 종전 거를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그러면 하나로 본다. 3년 주는 거예요. 1년 and 3년.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4번. 자, 드디어 나왔다. 오른쪽. 3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 둘 다 그럼 뭐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파는 기간은 2년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준다? 3년을 준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2년. 맞죠? 항상 앞에 거 종전. 자, 단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후야 이전이야? 이전. 이전. 모르고 신규 주택을 샀죠? 그래서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계약금 지급한 거를 입증하면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는 2년 이내에 파는 게 아니라 3년 이내에 팔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모르고 샀기 때문에. 자, 5번. 이제 임대사업에 등록을 합니다. 자, 임대사업 등록하면 2년 거주 안 따져요. 이것도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임대사업 등록하면 뭐만 하면 된다? 2년 이상 보유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하나로 봐서 비과세한다. 중요한 것은 뭐다? 단 최초. 근데 이건 집이 두 개야.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집이 두 개일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는 임대하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거 거주주택을 언제든지 팔 때 이거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 2년 이상 거주. 이거 거주하다 팔아야지. 근데 왜 틀렸어요? 2년 이상 보유한 틀렸죠? 2년 보유 중에 2년 거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단 최초 거주주택만 한 번만. 그리고 임대사업은요 또 사후관리가 있어. 임대료를 몇 프로 인상하면 안 돼. 5% 인상하면 추징액을 해요. 올해부터. 거기서 해설 나왔네. 어쩌고 저쩌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증가일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초과하면 양도세를 과세해버린다고요. 임대료 상한선이. 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35번 개정법이 있어요. 별 하나 딱 붙여요. 35번 개정법. 1세대 1주택의 특례다. 집이 두 개예요. 괄호넣기입니다. 자, 괄호넣기.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포인트가 뭐다? 혼인. 혼인은 몇 년이 들어가? 5년. 5년 항상 먼저 하나로 보아. 제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규정을 적용한다 그 얘기고. 세가 아니라 지체인데. 자관 5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다? 동거복량. 동거복량은 몇 년 이내에, 몇 세 이상 동거복량이랑 합쳐야 돼. 60세 이상. 그리고 과로를 조심해야 돼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이제 이번에 개정된 게 암, 희귀성 질환 등은 60세 미만이다라도 어떻게 한다? 포함하는 거예요. 58세 암 걸렸다. 포함한다고요. 올해부터는 미만도 포함한다.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10년 이내에 먼저. 그러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뜻이고. 됐어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이네요. 맞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요. 계산은 하지 말고요. 계산은 버리세요. 한 문제짜리예요. 계산하면서 머리 하얗게 하지 말라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양도차익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몇 쪽이에요? 180페이지. 180페이지로 가자고요. 자, 이제 계산 구조로 들어가요. 어떻게 계산한다? 양도 가액에다가 뭐를 빼? 취득 가액. 가장 큰 비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빼?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뭐를 빼나요? 양도비. 이렇게 빼면은 뭐가 나와요? 세 가지를 빼면 뭐가 나와? 양도차익.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 나면 뭐라 그런다? 양도차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라 그래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이거. 자, 그럼 이제 기초가 뭐다?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원칙과 뭐가 있어? 예외.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해?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옛날에는 뭘로 구했어요? 2005년 전에는 기준시가로 구했어요. 게다가 2005년도에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막 폭등한다고요. 그때 집 사면 뭐 그냥 막 1억, 2억은 그냥 버는 거예요. 2000대 초반 때, 그죠? 그때 다 부자가 됐어요. 남이 돈 갖고, 그죠? 그래서 실거래가액으로 바뀐 거야. 실지거래가액. 그 다음 취득가액도 뭘로 구해? 실지거래가액. 그 다음 이 녀석도 증빙서류 제출하죠? 실지 비용을 적어준다.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죠? 인정을 못 해. 그러면 예외는 뭐다? 추계한다. 추계 결정. 그럼 추계 결정은 뭐를 알아야 돼? 순서. 순서.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막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뭐야? 매감기. 그 다음 취득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야? 매감환기. 이렇게. 그래서 환산가액은 어디에서만 쓴다?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못 써요. 그럼 추계했으니까 이 두 녀석은 어떻게 해야 돼? 두 녀석은 공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 녀석을 포함해서 공제해주고 여기도 공제해줘야죠. 그래서 필요경비를 법에 의해서 대충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한다. 이 공식을 알아야죠. 계산공제식이 뭐야?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만 몇 프로 공제받아? 3%. 미등기는 0.3%. 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 공제해줘요. 그래서 계산공제는 어떨 때 쓴다? 매감환기 어느 하나라도 썼다면 필요경비 두 가지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자, 근데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은 뭐다? 원칙이 이걸로 적었으면 취득가액도 이렇게 적어야 돼.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만을 물어볼 때.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었죠? 그럼 취득가액도 이거를 적어야 돼. 단,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순서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한 장짜리에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수십 번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오른쪽 1페이지, 세 번째 칸. 자, 세 번째 칸 나왔다. 이제 양도세는 분류과세예요. 사업성이 없는 거.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 그리고 양도세도 합산과세해요. 1월 달에 하나, 2월 달에 하나. 그러면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간다고요. 자,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 증빙서 제출하고. 자, 추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추계 결정해요? 순서를 알아야 된다. 취득가액은 매감한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그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신고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지?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추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엉터리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순서는 적어놨잖아. 그럼 두 녀석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계산 공제를 해줘야 돼요. 어떤 공식을 써서? 취공이란 공식을 써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 나가자고요. 자, 180페이지 41번. 기초만 알면 돼요. 41번. 양도 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항상 양도 당시인지 취득 당시인지 헷갈리면 안 돼. 취득 당시. 확인할 수 없는. 순서가 뭐다? 매감한기. 순차. 뒤바뀌었죠? 환상가액과 뒤바뀌었잖아요. 매감환기. 뒤바뀌었어요. 환상가액과 감정가액이. 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양도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뭐야?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적어주면 된다 이거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포함해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주는다? 실지거래가액. 당연하죠? 자, 3번. 그래서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었으면 뭐를 적어줘야 돼? 이거를 적어주라 이거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포함돼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은 포함된다. 맞는 거예요. 자, 4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사례가액. 이거 이해든 적으면 두 녀석은 어떻게 알아? 계산공제를 하라. 그 뜻이에요. 매매사례가액 넷 중에 하나.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 3%에 3%. 등기됐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다?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반드시 뭐를 적어야 돼? 기준시가를 적어라.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배웠네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할 때 식을 한번 펼쳐봐야죠. 양도가액 마이너스 뭐를 빼요? 취득가액. 그리고 옆으로 적으면 자본적 지출액이 있겠죠?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비.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오네. 그럼 이에도 뭘로 적어줘야 돼? 실지양도가액. 이에도 실지양도가액. 그리고 이에도 뭐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죠. 제출해서 확인받고 공제가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여기 포함 여부 나왔네요. 왼쪽에. 일단은 식을 잘 봐요. 박스의 세 번째.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뭐를 뺍니까? 이제 장특공제를 빼는 거예요. 기본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럼 기본공제는 얼마만큼 해준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러나 기본공제는 딱 하나 안 해줘. 미등기는 안 해줘요. 미등기는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안 따져요. 보유기간 안 따져. 거기 나왔잖아. 자, 필요경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하죠?
지금부터 취득가에 가는 거야. 뭐를 포함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이게 뭐예요, 이거? 추가 이자잖아. 현재 가치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추가 이자.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잖아. 그러나 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자 상당액이라고 얘기하고. 자, 2번은 뭐다? 부당행위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이거 뭔 뜻이에요?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어? 저가양도. 그 다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어? 고가취득, 양수 이렇게 적잖아. 양도세를 줄이려고 이거를 낮게 적고 이거를 높게 적으면 이게 줄어들지? 친인척과 따고. 그래서 친인척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리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라? 시가로 적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부당자가 들어가면 초과액은 제외. 약정된 이자. 이거 뭐다? 할부 이자예요. 약정된 이자를 우리는 사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소송 비용, 화해 비용 포함하고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사업소득, 타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 제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상속세 공제 못 받아. 취득세 이런 것만 공제받죠? 증여세도 공제를 못 받는데 딱 하나 해주는 게 있어요. 이따 배워요.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통산 못 하죠? 손해가 나면 1호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는 2호끼리 더하기 빼기. 다른 소득과는 통산 못해요. 그리고 장기 보유. 자, 여기까지 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했어. 자, 일단은 문제로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 자, 43번으로 들어갑니다. 43번. 밑으로 들어가. 위에 거는 필요 없고요. 43번. 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지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1번,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이게 약정이 뭐다? 장기 할부 이자예요. 원가에다가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죠? 그럼 이자는 뭐다? 약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절대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 이거 할부 이자.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사업자들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이래 경우 당초 약정했잖아. 근데 이자를 제때 안 줘. 지급 기일이 지연되죠?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공제 못 받아. 그럼 공제 못 받는 거는 몇번몇개 없어? 2번. 자, 그리고 3번은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취득원가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요. 당연히 공제받고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자, 넘어갑니다. 182쪽. 자, 4번. 취득의 4번은 포인트가 뭐다?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른쪽이야. 각 소득금액 계산. 타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았어요. 공제받았어요. 그럼 공제받은 거는 공제를 못 받아. 그래서 산입된 거를 뭐다? 제외한 금액. 이거는 공제받죠?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아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아. 그럼 제외한 나머지는 공제해줘야죠? 5번. 취등록면허세는 공제해줘요. 영수증이 없더라도.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2번밖에 없어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보자고요. 나머지는 다 유사 문제예요. 유사 문제예요. 자, 넘어가죠. 자, 47번.
자, 47번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별 딱 붙여요. 47번. 이번에는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 포인트는 뭐다? 소송비용. 취득가액에 더하죠? 과로를 조심하자. 다만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이 타소득이야.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공제받은 거는 제외. 나머지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야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이거 친인척과 짜고 어떻게 했다? 고가로 취득했어요. 시가보다 높게. 그럼 취득가액은 시가가 된다고요. 초과액은 제외. 부당자가 들어가면 그래도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는 거요.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고요. 이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잖아. 친인척과 짜고 부당하게 낮은 거액으로 거래하고 높은 거액으로 취득하면 양도세가 줄어들죠? 부당행위 거래라고 인정되면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적는다. 자, 3번 또 나왔네. 당사자 약정. 약정.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게 장기할부 이자예요. 원가액에다가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지? 그래서 당연히 이자는 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제외예요. 자, 4번 또 나왔다. 뭐 나왔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근데 사업소득이잖아. 사업소득, 타소득이죠?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잖아. 빼버려야지. 자, 5번도 똑같아.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근데 어디에서 공제를 받았다? 사업소득, 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는 취득가액에서 빼버려야지.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4번, 5번은 같이 갑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받은 만큼 어디에서 빼버린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4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하나만 더해요. 1. 또 나왔네. 실지 거래가액이 하는 경우 당초 약정,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 지연, 추가이자는 공제를 못 받죠? 그럼 공제를 못 받는다는 뜻은 뭐야? 이거, 이거. 취득가액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틀렸죠? 제외한다. 공제 못 받잖아요. 자, 2번 나왔다.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돼요.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뭘로 증명하면 된다? 금융거래,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금융거래로 증명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 포인트가 뭐다? 감가상각비.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틀려요. 기준시가 빼고는 다 적용합니다. 감가상각비 적용할 때 만차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아, 기준시가 빼고는 다 적용한다. 그래서 환산가액도 적용한다. 일단은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다 틀렸다는 거야. 4번. 뭐다 이거?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먹잖아. 매각차손은 공제를 해주죠? 상대방을 따져요. 금융기관에 팔아야 돼. 상대방의 관계없이. 그리고 한도도 따져요. 전액 틀렸잖아.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한도까지만 전액 틀렸다. 한도 있어요. 제3자에게 팔면은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5번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칠판 보세요. 지금 뭐 배웠어요?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은 뭐 배웠냐고요? 양도차익 구하는 거.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하고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결정한다. 순서. 그럼 넷 중에 어느라도 추계결정하면 계산공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배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것은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를 안 해줘요. 이중공제 받지 말라 이거지. 자, 잠시 쉬었다 하죠.